운전을 시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컨텐츠는요, 나선형 주차장, 골뱅이 주차장이라고도 하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길, 그리고 내려가는 길, 그리고 마트에 올라가는 길, 내려가는 길, 다들 어려워하세요, 그죠? 그래서 어느 기준으로 가면 되는지 이제 설명할 건데, 자, 나선형 주차장은 자 왼쪽으로 이렇게 꺾어지는 곳이 있고요, 왼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 있고, 오른쪽 우측으로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예. 자, 왼쪽으로 꺾어지는 나선형 주차장은 두 가지 포인트를 맞추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왼쪽을 보고 가면 항색선이 여기 사이드미러 보이죠? 이 사이드미러에 거울이 시작되는 점, 요 점에 항색선, 중앙선이 물리면서 가거나, 또는 내 차에, 자, 가운데 보이죠? 4분의 1, 4분의 2, 또는 4분의 3, 요 사이에 우측에 호랑이 꼬리처럼 생긴 노란색, 검은색, 노란색, 검은색 연석선이 그려져 있어요. 뭐 호랑이 꼬리처럼 안 그려진 데도 있습니다. 그 연석선이 요 라인을 타고 가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좌측으로 꺾여지는 나선형 주차장은 이 왼쪽 사이드 미러를 보든지, 아니면 여기 절반 4분의 3 요 사이에 연석선이 물려서 가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제 차는 스파크인데, 차가 만약에 크면 이 전폭이 크겠죠. 전폭이 크다는 얘기는 여기에 기준을 잘못 맞추면 오른쪽으로 부딪힐 수 있어요. 그래서 차마다 약간 스틸인데, 원리만 아시라는 거예요. 원리는 그런 원리인데, 내 차가 크다고 생각하면 너무 오른쪽에 가면 부딪히니까 항색선을 이까지 멀리 보내지 마시고 거의 붙어서 가든지, 아니면 A필러 보이죠? A필러 꼭지점에서 여기에 황색선이 걸쳐가든지, 차마다 틀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SUV는 또 높아서 또 보이는 시야각이 좀 틀려요. 차마다 시야각이 틀리기 때문에 원리는 이런 원리로 간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우측으로 꺾이는 나선형, 우측으로 꺾이는 나선형 주차장은, 골뱅이 주차장은, 자, 왼쪽 사이드미러는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내 차의 4분의 1, 4분의 2, 요 사이에 항색선이 걸쳐서 가시면 돼요. 여기 항색선이. 그래서 지금 해볼 건데, 자, 우측으로 하는 건 여기 항색선을 걸칠 수도 있고, 항색선이 없으면 연석을 여기 걸칠 수도 있어요. 4분의 1 지점에. 그래서 한번 보시고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선형 주차장 올라갈 때 너무 엑셀을 무리하게 세게 밟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RPM 보이죠? RPM 2000 안 넘게 밟고 가셔야 돼요. RPM 2000 넘어버리면 오토매틱 미션 차는 RPM 2000 넘으면 자동으로 기어 변속이 되니까 2000 안 넘게 엑셀을 이렇게 가볍게 지그시 밟고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내려가실 때는 브레이크에 발을 살짝 얹고 내려가셔도 되고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좀 속도를 내고 싶으면 우리 앞 시간에 엔진 브레이크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그걸 기어를 2단에 맞춰놓고 브레이크를 살짝 쓰면서 내려가셔도 됩니다. 예,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1단에 맞추셔도 되고, 2단에 맞추셔도 되고, 1단 너무 느리니까 2단에 맞추시고 브레이크 살짝 쓰면서 내려가도 되고요. 경사로가 너무 급하게 내려가면 1단에 맞춰놓고 브레이크 쓰시면서 내려가셔도 됩니다.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뒤에 놓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너무 속도가 빨리 붙어서 당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만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수동이니까 클러치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왼쪽 한번 보십시오. 자, 왼쪽. 자, 항색선이 보입니다. 그죠? 이 항색선이 사이드미러 한번 보십시오. 사이드미러 이렇게 걸쳐서, 이런 식으로 걸쳐서. 그리고 연석도 한번 보세요. 연석이 절반 정도에 맞춰서 올라가죠. 그죠? 예, 이렇게. 예, 절반 정도 맞춰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요걸 맞추시든, 왼쪽 사이드미러 항색선을 맞추시든. 자, 이번에는 이게 좌측으로 갈 때 이 기준입니다. 이번에는 우측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측으로. 자, 우측으로 갈 때는, 자, 항색선이, 자, 여기에 맞춰서 4분의 1 지점에 맞춰서 간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지금 이제 크리프 현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자, 항색선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렇게. 자, 항색선 보이나요? 항색선이 어디 걸치죠? 예. 이런 식으로. 예. 항색선을 4분의 1 지점에 맞춰서 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반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좌측으로 갈 때는 사이드 미러 거울이 시작점에 맞추시던가, 아니면
우측에 있는 호랑이 꼬리 같은 연석선을 내 차의 4분의 2 지점. 차가 전폭이 큰 차는 기준점이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 잘 보시면 핸들이 거의 안 움직여요. 올라가는 동안 잘 보시면 조금씩밖에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엑셀 지금 속도계도 보일 텐데 속도계도 20이 안 넘게 지금 한 12km, 13km 정도 됩니다. 자, 사이드 미러를 보셔도 되고 앞에 호랑이 꼬리 연석을 보시면서 자, 핸들 이렇게 처음에만 탁 많이 돌아가고 그다음부터는 미세하게 움직이죠, 그죠? 처음 확 꺾일 때만 핸들이 좀 돌아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다음 사이드 미러 올리든지 이렇게 이 항색선을 보든지 연석을 보든지 자,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다가 한번 멈출게요. 자, 항색선 보이죠, 그죠?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항색선이 요렇게 맞아서 가면 돼요. 그죠? 예, 4분의 1 지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4분의 1 지점 맞춰서 갑니다. 자, 저렇게 이제 초보분들은 밑에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예, 삐 하고 내려오는 소리가 돌리면, 꺾는 게 자신 없는 분들은 이렇게 멈춰서 기다렸다가 차가 내려오고 올라가면 되겠죠, 그죠? 예.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라가다가 이제 끓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죠? 예. 그거는 이제 차폭감이 너무 없으셔가지고 또 앞에 길이가 긴 차는 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앞에 보시면 커브가 확 꺾이죠? 저때 한 번만 핸들이 조금 많이 돌아갑니다. 한 4분의 한 2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한번 멈춰 볼게요. 자,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항색선을 타고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나선형 주차는 이렇게 속도가 한 10km 정도로만 엑셀 확 안 밟게 뒤꿈치는 땅에 놓으시고 가볍게 터치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마트를 한번 올라가 볼 겁니다. 마트. 근데 여기 마트는 이제 우측으로 꺾여요. 그럼 우측으로 꺾일 때 어디 기준이라 그랬죠? A 필러에서 4분의 1 또는 4분의 2 사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이에 꺾이는 항색선이 있든 연속선이 있든 그걸 맞추고 올라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한번 잘 보시고요. 그리고 엑셀은 어떻게 밟는지. 자, 여기는 들어가는 입구랑 나가는 입구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왼쪽을 그냥 이렇게 맞추고 갑니다. 끝에 저 꺾이는 부분부터 맞추시면 돼요. 자, 꺾이는 부분부터 자 어디 맞나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죠? 자, 4분의 1 정도 일단 다시 풀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맞춰서 들어갑니다. A필러랑 대시보드 끝에 이 꼭지점에 이 연석을 맞추고 내가 좀 더 오른쪽으로 붙고 싶으면 좀 더 옆으로 맞추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생각보다 넓은 편이에요. 자, 한 번 더 올라가겠습니다. 자, 쭉. 예.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여기는 넓어서 4분의 1까지 안 가도 되고 4분의 1에서 이 정도에 맞춰서 꺾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는 되게 넓은 편입니다. 예. 자, 한 번 더. 자, 올라가서. 자, 엑셀은 가볍게. 예. 자, 한 번 더 5층으로 가보겠습니다. 5층으로. 자, 자, 끝에 맞춰 올라가는 거 보이죠, 그죠? 아. 앞 시간에 우리 후진주차 설명해 드린 적 있죠? 한번 후진주차 한번 해볼 건데, 또 올라온 김에, 자, 우리 후진주차 할 때, 자, 우측에 여기 선 보이죠? 요걸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정도 맞춰서 들어온다 그랬죠? 자, 여기 우측에 소화전 있는 데다 주차를 해볼 거예요. 자, 소화전 데다. 그러면, 자, 소화전 있는 데니까
여기 황색선 1번. 여기 도로폭이 좀 넓은 편이네요, 그죠? 예. 어쨌든 자, 1번. 자, 한번 해볼게요. 2번. 그죠? 그 다음에 3번. 3번을 자, 여기에 붙여놨었죠, 그죠? 기억나시나요? 여기에 맞춰서. 그리고 후진 넣고 다 돌려서 들어갑니다. 여기 도로폭이 넓어요. 그래서 아마 주차가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렇게 예, 우측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주차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예, 되긴 되는데 보시다시피 예, 자, 여기 카메라 보시면 오른쪽 약간 치우쳐 있죠? 하지만 주차는 되죠, 그죠? 이렇게 한 번에 주차가 된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럼 왼쪽으로 붙이고 싶으면 여기서 일단 넣고 반바퀴, 그죠? 예, 반바퀴 정도. 자, 반바퀴 앞으로 1m 전진. 그 다음에 반바퀴 한 바퀴 다시 1m 전진. 그 다음에 원위치 후진 넣고 그대로 딱 양쪽으로 딱 맞죠, 이제. 예, 여기가 도로폭이 약간 넓습니다. 그래도 주차는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 자,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내려갈 때는 자 여기는 우측으로 내려가니까 자, 선을 어디에 대야 되는지 아시죠, 그죠? 자, 언제 꺾느냐? 여기 보면 이렇게 꺾이는 부분 보이죠? 이 꺾이는 부분, 이 꺾이는 부분이 약간 곡선이, 그죠? 이 부분이 A 필러에서 4분의 1 정도, 이 사이에 왔다 갔다 걸쳐서 가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발은 브레이크 놔두시고, 자, 보시면, 자, 이렇게 핸들 살롱 풀리는 거 보이죠? 예. 자, 발은 브레이크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꺾이는 부분, 화살표 앞에 보면 색깔이 다른데 보이죠? 뭐, 주차장마다 다 틀리긴 하겠지만, 자, 요 부분이 딱 붙으면, 자, 이렇게 타고 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 이 기둥이 여기 3분의, 창틀의 3분의 1 지점 오면 꺾으시면 됩니다. 3분의 1 지점 오면 꺾으시면 됩니다. 기둥이 내 창틀의 3분의 1 지점 오면 꺾으시면 됩니다. 핸들은 요 정도에. 예. 자, 또 라인 보이죠? 여기 색깔이 다른 라인. 요건 타고 가듯이. 자, 나중에 이게 꺾이는, 직가로 꺾이는 부분, 도는 법을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타고 가면서. 자, 자, 기둥 보이죠? 기둥이, 여기 기둥, 기둥이 3분의 1 지점 딱 오면 꺾습니다. 이렇게.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항상 이런 데는요. 자, 좌우 살피면서 3분의 1, 자, 꺾습니다. 이렇게. 자. 이상으로 이렇게 나선형 주차장 한번 들어갔다 나와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선형 특히 골뱅이 주차장은 건물마다 다 틀려요. 어떤 데는 되게 타이트해가지고 돌 때 앞 범퍼가 닿는 곳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 그런 데는 초보 때는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 좀 널찍한 데서 연습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좁은 공간을 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본인 기준에 맞지 않는 곳에서 연습을 하시는 거는 위험해요, 그죠? 뭐 충분히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고 내려가는 것만 연습이 돼도 마트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마트를 올라가 봤지만 3층, 4층, 5층, 6층까지 있습니다. 초보 때는 좀 높이 올라가세요. 왜 뒤에서 차 따라오고 주차해야 되고 이러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차가 많이 없는 시간에 오시면 뭐 주차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차가 많을 때 오셔가지고 뒤에서 빵빵대 이러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초보 탈출 운전의 시작.
17편 나선형 주차를 해봤는데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평행주차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리였습니다.